안녕하십니까. 개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. 오늘도 지난 화들에 연이어서 이제 미국 개측기 전문 브랜드인 UEI 제품들을 계속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, 오늘 준비한 제품은 UEI사의 적외선 온도기 2종입니다. 한 제품은 INF165C, 그 다음에 이 제품은 INF195C입니다. 지난번에 DT302, 304 한 것처럼 아마 숫자가 높은 게 더 상위 모델일 텐데요. 이번에도 영상 분량 확보를 위해서 하나씩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. 구성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상자를 열면 케이스 매뉴얼 들어있고 스트랩과 제품 본체 그리고 AAA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스트랩은 여기 끝에다 거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스트랩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요 손잡이를 밑으로 내리면 건전지 넣는 장소가 나오고 이렇게 일련 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UEI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련 번호가 배터리 팩 있는데 숨어 있네요. 건전지를 넣어 보겠습니다. 네, 버튼 숫자만큼이나 조작법도 좀 간단한데요.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당연히 요 버튼은 화씨 섭씨를 바꾸는 버튼이고요. 그 다음에 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보이시나요? 반사율을 바꾸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 밑에 요 반사율을 지금 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홀드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반사율이 바뀝니다. 0.95랑 0.70 두 가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락 버튼 누르면은 측정하고 있는 값을 홀드 시키거나 락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 전원 꺼짐을 60초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은 15초로 되어 있고요. 한 가지 숨겨진 기능을 말씀드리자면은 요 트리거 버튼이랑 락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백라이트가 동작을 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조작을 하는 중에도 수치가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적외선 온도계라는 거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불이 들어올 때 측정을 하는, 뭐 물론 그렇게 만든 방식도 있겠지만 이 레이저 자체가 지금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레이저는 지금 이 온도계가 어디를 지칭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등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지금 잠깐 보시면은 요 레이저 포인트가 총 몇 개죠? 1, 2, 3, 4, 5, 6, 7, 8 8개의 레이저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UEI 제품의 적외선 온도계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적외선 온도계를 이렇게 비추면은 이제 모델에 따라서 뭐 브랜드에 따라서 점이 하나 나오거나 점이 두 개 나오거나 점이 뭐 네 개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제품들이 많은데 지금 그 이 레이저 포인트의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구간에서 온도를 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즉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이 기계가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쉬워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 포인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이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박스 뒷면에 보시면은 지금 12대 1의 비율이라고 적혀 있어요. 이건 뭐 단순 계산을 하자면은 이 렌즈로부터 12m 떨어진 곳이라면 한 1m 정도의 반경 근처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12cm 정도라면은 이렇게 1cm 정도 되는 구역의 온도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작년 2020년 재작년이군요.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발열 체크를 위해서 적외선 온도기가
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엄밀히 따지면은 적외선 온도계는 인체 온도를 측정을 하는 용도의 것은 아닙니다.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레이저를 펴가지고 이마를 대면 지금 이 이마의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마 표면 온도는 추운 데서 들어오거나 더운 데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병원 가시면 이게 귀 속에 넣는 온도계나 혹은 뭐 한참 예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겨드랑이 밑에 한참 수온 온도계를 꽂고 있거나, 즉 인체의 심부 온도를 측정하는 거랑 이렇게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.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 인체용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럼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?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수 있는 건 아마 하남 돼지집이랑 삼겹살집 가면 요즘 불판 온도를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, 각종 요리 유튜버들이 기름 온도를 볼 때나 이럴 때 이제 적외선 온도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. 뭐 물론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고,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물체의 온도를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. 그 이제 공간보다는 이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인데, 뭐 이제 구조상 손이 닿을 수 없거나 혹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시설물 등등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거는 상세 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도 하고, 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제 위에다가 화면으로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. 제품이 간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고요. 버튼이 세 개 달려 있는 건전지가 두 개 들어가는, 그 다음에 8개의 레이저 포인트로 측정 포인트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적외선 온도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제가 또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, 이 12대 1의 비율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. 그리고 거리비가 낮아야지 사용이 정확한 환경이 있을 수 있고, 높아야지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환경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물체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거리비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이상이고요. 다음 편에는 이 상위 모델인 INF195C를 리뷰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언제나처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